자, 그럼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카이저 원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오늘은 성과 중심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얘기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건데, 사실 뭐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딥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이미 저희 다 하고 있는 거고,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고, 꾸준히 하고 있는 건데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, 뭐냐면은요. 자,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저희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랑 많은 소통을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도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, 뭐였냐면, 그 아까 워크숍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백순종 본부장님이 요새 매장들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은 행복하시나요? 이런 얘기를 던진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. 네. 아마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해도 많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답을 못했던 친구들이 아마 대다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고, 내가 지금 행복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확신해 갖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용기와 경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쉬운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현타가 와버린 거죠. 내가 지금 행복한 건가? 아, 내가 지금 불행한 게 아니었나? 근데 행복한 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?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한 우리의 동행자가 있습니다. 매장에서 그 뒤로 이제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. 왜냐면 저는 그 당사자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몰랐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예민한 스타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만 봐도 대략적으로 한 80%에서 90% 정도는 무슨 생각인지 알거든요. 재미있는 일화로 제가 우리 본사팀한테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, 저 친구 퇴사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정말 퇴사합니다. 네,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거든요. 두 달 정도 전에 그 친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, 퇴사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다들 물어봐요. 왜요? 라고 얘기하면 표정 이렇게 딱 얘기하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해당 지점에 방문을 했는데, 그 선생님이 제가 인사를 하니까 멋쩍은 웃음으로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. 네, 이유가 있었겠죠. 그래서 아, 저 친구가 지금 고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개의치하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, 저한테는. 왜냐면 제 역할이 그거니까요. 그래서 바로 질문을 하나 던져봤어요. 그 선생님한테.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 어떨 것 같아?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당연하게도,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정적인 것밖에 떠오르지 않는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.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대놓고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. 선생님 생각이 틀렸다.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생님한테 고민하지 마세요. 느껴보세요. 라고 얘기했거든요. 왜냐면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사실 내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는 없거든요, 사람은. 그래서 너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느껴봐 이렇게 던졌더니 답장을 보고 하루를 씹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읽은 것도 체크했고 하루 동안 답장 안 한 것도 체크했습니다. 근데 하루 동안 답장을 안 했을 때 그게 막 이 새끼가 나한테 갑자기 답장을 안 해?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, 정리를 좀 할 시간이 필요하구나, 내가 이 친구한테 좋은 울림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 믿고서 기다렸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저한테 너무나게도 당연하게도 그런 얘기를 한 뒤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, 행복하다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아니구나 라고 다시 깨닫고 저한테 마치 공유를 하듯 스토리에 올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읽어드릴게요. 최근 삶의 근간을 흔든 질문을 받았다. 행복하세요? 이 질문은 나의 머릿속을 헤집었고 고요했던 바다의 파도를 만들어냈다.
나는 행복한가? 이 일을 행복해하며 하고 있는가? 행복이란 등등의 질문에 질문에 꼬리를 물었다. 정답을 알았다. 그동안 행복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저 주어진 일에 집중했을 때 행복했다.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방향성을 잃었다. 라고 답장을 줬습니다. 그래서 잘 읽고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. 저는 이 일화에 대해서 세 가지의 깨달은 점이 있는데, 첫 번째는 내가 백승준 본부장을 모시고 6월 동안 출장을 잘 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뭐 백승준 본부장이랑 저랑 6월 동안 전국 투어 하면서 제가 강의를 참 많이 듣고 다녔는데, 뭐 때로는 운전 뭐 다들 생각했을 때 이제 백승준 본부장이 당연히 운동도 하고 저 의전도 해주고 케어도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, 근데 뭐 눈꽃만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. 자기 일 바빠서. 오히려 제가 새벽 내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전해서 지방 가서 강의하고 제가 모시고 또 서울까지 와야 되고요. 옆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일할 수 있게 저는 운전해야겠죠.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제가 잘했구나라고 깨달았던 거는 이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됐구나.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파도에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썩어버린 우물 안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. 솔직히 말하면 잔잔한 파도 썩지 않습니다. 흐르는 강 썩지 않아요. 네, 멈춰있고 고여있는 물만이 썩는데 그 물에 돌 한 번 던지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파장과 역할들을 주거든요. 한 번 던진 돌로 물길이 터져서 물길이 만들어지면 썩은 물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고여있는 나의 그 마음에 돌 한 번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사실 굉장히 저는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배웠구나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. 그 돌을 맞은 사람은 돌을 정말 잘 맞았구나, 적절한 시기에 잘 맞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. 그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, 다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페르소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페르소나 뭐예요? 영혼이거든요. 영혼, 나의 영적 힘, 나의 영적 종류, 나의 영적 모습 이런 것들이 페르소나인데, 페르소나 중요하죠.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우리가 가장 사실 정말 무의미하게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, 나는 왜 태어났을까?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? 나는 왜 이 학교에 들어갔을까?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? 나는 왜 이 매장에서 일하게 됐을까? 나는 왜 이 크루를 배치받았을까? 나는 왜 오늘 이 고객을 만났을까? 이런 고민들 많이 하겠지만 사실 이거 고민을 해결되는 일 아닙니다. 네. 이 넓고 광활한 우주에, 지구라는 별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, 우리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. 부모가 정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정말 우연히 태어난 거고. 그랬을 때 내가 내 부모를 결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할 수 없었던 거.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? 난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? 이것도 내가 정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. 내가 왜 형이 있지? 내가 왜 동생이 있지? 그것도 내가 정할 수 없었던 거고.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학교를 가는 거 못 정하는 거고.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반배정 받는 거 내가 못 정하는 거고. 내가 반배정 받아서 친구 만나는 거 못 정하는 거고. 내가 친구 만나서 그 친구랑 1년 있어야 되는 거 못 정하는 거고. 다시 사회에 나와서 취업해야 되는 거, 일을 해야 되는 거, 일할까 일하지 말까 이거 내가 정할 수 없는 거고. 카이정웨어 들어온 거? 이건 정할 수 있었던 거고. 그리고 카이정웨어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 거?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거고.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 살아왔을 때 딱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,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나 결정할 수 있었죠.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. 내가 앉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아있을 수 있어요. 어떤 일을 해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. 진짜.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. 내가 하고자 하고 맘만 먹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 이거 들을래 라고 맘 먹으면 진짜 거지 같고 뭐 해도 듣게 되는 거고, 나 이거 너무 듣기 싫어 안 들을래 하면 안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봐요. 물론 그 저한테 그 질문을 받은 그분한테도 최근에 선생님이 정했던 일들을 보면은 일에 집중했다라고 볼 수 없다. 왜냐면 선생님이 정한 게 일이 아니라 이 외의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로서는 성장할 수 없었던 게 맞지 않냐라고 대놓고 얘기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다
말씀드리자면 결국엔 내가 정한 거, 내가 정하고 내가 행동한 거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지금이거든요. 그러면 사실 이 전까지는 내가 못 정했다고 쳐요. 여러분들이 20살 전까지, 일하기 전까지.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정한 것도 여러분들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일할 건지 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인데 왜 정할 수 있는 타이밍에 정하지 않냐? 라고 한다면 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정할 수, 아 우리 집에 돈이 좀 많았었으면 좋겠다 난 일 안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과거에 내가 고민해봤자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흘러가고 지나가고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여러분들의 페르소나가 고여서 썩는 거예요. 맞아요. 정할 수 없는 거, 이미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면 물이 고이고 썩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돌 한 번을 던져주는 게 이런 강의야. 강의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영감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그 잔잔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고여서 썩어버린 내 마음에 돌이 던져지면서 하나의 물고리가 트거든.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요 내 페르소나나 내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해지는 거지 앞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과거에 지나간 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럼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잖아요. 그럼 나 행복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할 수 없어. 왜? 행복은 생각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. 정말 작은 거 하나부터 행동해야 돼. 행동해서 성과를 얻고 그로 인해서 좋은 경험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좋은 양분을 주면 그때 내가 아 이게 좋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그런 것들이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.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. 그리고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.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성장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10가지 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